안녕하세요, English in Korean Plus 구독자 여러분. 우리 오늘 원래 옛날부터 사이트 통해서만 올렸던 그 연재 돌아가서 되살리려고 합니다. So again, we're resurrecting an old topic, an old series. 네, 이거는 다 텍스트로만 했습니다. So 옛날에 한 2010년 때부터 시작해온 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뭐 몇 년 전에 한 4-5년 전부터 규칙적으로 다의어 파헤치기라는 연재 올렸습니다. So 영어에 진짜 그런 단어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 용법 많고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형용사, 이렇게 쓰면 명사, 뭐 이렇게 쓰면은 강세 달라지는 거 그런 거 많잖아요. So 그런 주제로 연재 만들었는데 동영상 강의로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예요. So 동영상으로 안 해봤어요. 무료에서도 안 해봤고 유료 쪽에서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그 무료 영어 교실 운영했을 때 Viva City라는 언어 카페에서 한동안 그 무료 영어 수업 했잖아요. 2010년 때부터 2012년까지. 근데 그때 그 옛날 강의 보면은 제가 마커보드 앞에 서 있고 그 텍스트 이렇게 쓰면서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이 연재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쯤에 좀 자주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영어에 그런 단어 진짜 많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꼭 이렇게 다양한 의미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한국에서 잘 알려진 의미 외에도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의미 가지고 있는 단어 뽑았습니다. 오케이. 일단 discount. So discount이라는 단어 누구나 다 한국에서 DC로 줄이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DC로 잘 안 줄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미국에서 약자 만들 때, 그리고 예외는 있어요. There are exceptions to this rule. 그런데 주로 약자 이렇게 99% 단어 두 개 있을 때 그 앞 글자 이렇게 따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So 이렇게 DUI 같은 경우에 그 음주 운전이라는 그 범죄 있잖아요. 그거는 영어로 He got a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그렇죠? The 작은 단어이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고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또는 몇 가지 주에서 음주 운전은 DWI라고 합니다. driving while intoxicated. 근데 그런 약자처럼 우리 보통 단어 이렇게 두세 개 있을 때 앞 글자 이렇게 따가지고 약자 만들잖아요. acronym 또는 initialism 만들잖아요. 근데 discount이라는 것은 앞에 DIS 그거는 다른 단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top두사, that's a prefix. So discount 우리는 DC라고 안 하지만 I'd like a discount 또는 it was on sale, I got a discount, 할인 가격으로 샀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So 여기서도 discount라는 단어 이렇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의미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discount 예문으로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He always discounts what I say. Always discounts what I say. 뭘까요? 이렇게 낮추어서 낮추는 거, 낮추어서 보는 거, 얕잡아 보는 거, 무시하는 거, 중시해야 되는 것을 경시하는 거. So don't discount what I'm saying. 내가 하고 있는 말 깎아내리지 마요. 그러니까 어원 비슷하다는 거 느낄 수 있죠. discount 비슷합니다. 깎아내리는 거. So don't discount what I say. 또는 he always, the boss always discounts my advice. Always discounts what I tell him.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또 예문, 또 다른 예문은 don't discount my contributions to this project. So contributions도 donate처럼, donations처럼 어떨 때 기부, 기부금이라는 의미로도 쓰고
어떨 때는 제가 한 목. 그래서 don't discount my contributions 이라고 하면은 제 몫을 그렇게 깎아내리지 마요. 얕잡아 보지 마요. 나도 할 내 역할도 컸고, right? Don't discount my role. 한국어처럼 내 역할도 컸잖아요. Don't discount my role in this project. 내 역할도 컸잖아요. Don't discount my role in this project. Don't discount your parents' role in your successes. Okay, so 네가 그렇게 성공한 거 어떻게 보면은 네 부모님 덕분이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를 낮추어서 보면 안 돼요. Right? So don't discount your parents' contributions to your success. 그렇게 쓰는 거예요. So discount 이런 의미도 됩니다. 또는 don't discount the danger that lies ahead. So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 위험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낮추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So 이렇게 또 써요. 약간 수준이 높은 표현이기는 하죠. 원래 그냥 할인 가격 할인 이러는 거는 이런 용법은 그냥 기초인데 그리고 그것도 잘 알려져 있는 단어이죠. 왜냐면은 쇼핑 문화 여기저기 잘 번져져 있으니까. So discount.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번째 의미고 여기서도 비즈니스 쪽에서 많이 쓰고 조금 고급스러운 수준이지만 또 많이 씁니다. Alright, 그 다음에 reservations. So 누구나 다 예약. I made reservations for tonight at 7 p.m. 오늘 그 식당에서 7시에 예약해 놓았습니다. 7시에 가겠다고 예약해 놓았습니다. I made reservations for 7. Did you make hotel reservations? Did you make plane reservation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I have reservations.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무런 문맥 없이 말하자면 I have reservations. 그럼 우리 무슨 식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은 예약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So I made reservations. 또는 들어갈 때 host이나 hostess 앞에서 Do you have reservations?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문맥 말고 그냥 누군가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lan? What do you think about the direction? How do you feel about the direction this company is headed in? So 우리 회사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대답은 Well, I have some reservations. 뭘까요? 여기서는 걱정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So 우려, 걱정, 영어로 얘기하면 I have reservations about the future. I have reservations about his future. Reservations. 그리고 I have some reservations도 쓰고 I have my reservations 이렇게도 씁니다. So 걱정되는 몇 가지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 So 걱정이라는 의미로 I have reservations. 그리고 또 I don't have any reservations about it.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또 쓸 수 있습니다. So how confident are you that the company is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Well, I'd say I don't have any reservations about i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So 마음에 걸리는 거 없고 찜찜한 거는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 I don't have any reservations.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Alright, 그 다음에 Gravity. Gravity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한 언제였죠? 한 2년 전에. So, 첫 번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초적인 용법은 중력. Right? So, why does the glass drop when I let it out of my hand? Right? Because of gravity. Due to gravity. Right?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gravity, 우리 보통 생각하는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 좀 생각해 보세요. See if you know what it means. 예문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I'm not sure he grasps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뭘까요? Gravity. 여기서는 중요성. 중요성 얼마나 심각한지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파악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I still don't think he understands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So 어떨 때는 중요성, 어떨 때 얼마나 심각한지, right? 그것도 그렇게 씁니다. So 아주 심해, 아주 심각해요. 그러면은 I still don't think he understands 또는 grasp, 뭔가 파악하다. 이해하다, grasp이라고 하잖아요. So I don't think you understand the gravity of this situation. 장난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큰 문제 일어날 지경이에요. Right? 우리 곧 망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We're on the verge of bankruptcy. We're on the verge of foreclosure. But the boss still hasn't grasped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But I don't think the boss or the employees, the other employees, understand the gravity, 심각성,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gravity, 그런 의미로도 씁니다. Alright, 그 다음에 content 하고 content 두 가지 있어요. 이거는 강세 차이잖아요. I'm content, 행복하다, 만족하다, 만족하게 살고 있어요. Right? 아쉬운 거 없어요. 아쉬운 거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I'm content with my life just the way it is. 이대로 계속 살아도 문제 없어요. 아쉬운 거 없어요. 그러면은 I'm content. 그리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Are you content with your life? Are you content with your station in life? 이 지위. Okay? 지금 보는 돈으로, 보는 연봉, 보는 status로 지금 만족하세요? Are you content with your life as it stands now? 있는 그대로 삶이 괜찮으세요? Are you content? 이렇게 쓰고 물론 내용이라는 의미로 쓰면 content. So I produce online content. Content. Con 길게 하고 tent 짧게. Content. I produce online content. 그러니까 con 엄청 크게 들리고 tent 아주 짧게 들리잖아요. Content. So I produce online content for YouTube. I'm content, content with my life right now. Okay, I'm living my dream. 내 꿈을 실현시켰으니까, 실현시켜서 살고 있으니까 I'm content,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I'm content, content. 그러면 tent 아주 길게 하면은 그러면은 행복하다, 만족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So I'm content with my life right now. Okay, so 예문, it's important to never be too content. So 너무 안주하면, 안주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So never be too content, right? Always stay hungry. 그런 좌우명도 있잖아요. Alright, 그 다음에 state. State. So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은 주 생각나죠. So I was born in the state of Colorado. I was born in Denver. It's the largest city in the state of Colorado. So state 그렇게 쓰는데 다른 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Try to think of another usage, another definition of states. 많아요. State 같은 경우 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Please don't state the obvious. 또는 please stop stating the obvious. 뭘까요? 거기서 말한다 라는 의미잖아요. So 말하다, speak, talk, 뭐 remark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please stop stating the obvious. 계속 명백한 것만 말하지 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냥 stop stating the obvious.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Stop stating the obvious. 또는 he's just stating the obvious.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He's just stating the obvious.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state 말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이거는 He's been in that state for weeks. Right? He's in a deplorable state. He's in a pitiable state. 그러니까 불쌍한 상태라는 말인데 아파서 아니면 병 걸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면 pitiful state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니까 He's in a pitiful state. An unenviable state.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He's in an unenviable state.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쓰고, 그리고 그런 상태라는 의미로도 state of the economy 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So what's the state of the economy right now? I'd say it's pretty healthy.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 나라 주보다 나라라는 의미로 더 많이 썼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미국 그 주라고 했던 이유는 다 옛날에 약간 다른 나라처럼 운영했잖아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연방 그 정부 생겼지만 the federal government came into existence later on in America's history. At the commencement of the American life colonization 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사람들이 다 식민지, right, colony에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른 나라처럼 운영됐으니까 states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the Roman state, right?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군부부, 그러니까 John Kerry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the Secretary of State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Secretary of State. 근데 그 state 그거는 주 아니라 나라라는 의미잖아요. So state-sponsored terrorism 가끔 그 표현 이렇게 신문에서 접할 수 있는데 state-sponsored terrorism이라고 하면은 국가 어떤 나라에서 지원하는 테러범 그런 거 있잖아요. So state-sponsored terrorism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나라라는 의미로 쓰는 경우 또 하나 있습니다. I support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So 교회, 종교랑 국가 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미국에서 중요한 사상이잖아요.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So 거기 state라는 것도 주라는 의미 아니죠? 거기서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Alright, 그 다음에 in concer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o concert, 우리 다 알고 있는 concert, 음악회. 근데 누군가하고 협조해서 합류해가지고 같이 뭐 했을 때 in concert. So police suspect they acted in concert, right? That he was an accomplice. Police suspect they acted together. So together 대신에 in concert이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습니다. Negotiate.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contract negotiations, 그 계약 조건 이렇게 흥정하는 거. Negotiations over a contract, 교섭하는 거, 합의할 때까지 말하는 거, right? 의논하는 거, 논의하는 거, 이런 거는 다 negotiate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의미 있습니다. 이것도 신기하게도 험한 길잘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I negotiated the path with ease. So path 이렇게 산책로 같은 거. 잖아요. 특히 산 속에서 볼수 있는 거. 근데 위험했어요. 그리고 바위 많고 그랬는데도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he negotiated the path with ease. 쉽게 지나갔어요. 아니면은 he negotiated the path with caution. 주의 기울이면서 어렵네요. He negotiated the path. He negotiated the rocky path with caution. So negotiate, 지나가는 거, 이렇게 걸어가는 거, 힘든 길, 특히 힘든 길 지나가는 거는 negotiat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Resolution,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So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 So I haven't kept any of my New Year's resolutions,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The resolution on this screen is amazing. 여기 그 해상도 너무 높아서 정말 신기해요.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passed a resolution on this matter. So 법, 결의안 이런 거는 결의 이게 뭐 체결했습니다. They passed a resolution on this matter.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 푸는 해결책. I hope we can reach a peaceful resolution. So 그런 식으로 또 많이 씁니다. 다음에 committed. He's very committed. 그러면은 성의 있게 어떤 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아주 열심히 하는 자세 보면은 와우, wow, he's very committed
to his family. He's very committed to his work. Okay? 일에 몰두하는 자세 옆에서 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의미 있습니다. A judge ruled him mentally unfit to stand trial and he was committed.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He was committed. 지금은 요새 이런 일 별로 없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 제정신 아니라고 판단해서 억지로 그 정신과 병원,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행동은 committed. So he was committed to a mental institution. He was ruled to be mentally incompetent and was committed. So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So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사람은 입원시키는 것도 committed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표현은 마지막 단어 manage, manage. So 우리 다 논리 잘 알려져 있는 단어는 의미는 운영하다, right? 경영하다, 이끌어가다, right? So my friend Danny manages this cafe. 근데 힘든 거 해낼 때도 해내는 것도 영어로 manage라고 하죠. So how did that idiot manage to get into Harvard? 그 바보 어떻게 하버드에 들어갔대? Right? How did he get into Harvard? Right? That guy was never good in school. He was never a good student. How did that guy get into Harvard? How did he manage to get into Harvard? How did he manage to get such a beautiful girlfriend? 그 친구 뭐 능력 별로 없고 돈 별로 없고 못생겼는데 여자친구 어떻게 그렇게 예쁜 여자친구 사귀었대? 그러면은 How did he manage to find such a beautiful girlfriend? How did he manage to get such a beautiful girlfriend?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써요. 우리 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 저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어요. 근데 그 친구 걸어서 왔는데 저는 버스 타고 왔어요. 그 친구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는지 이해 안 가요. 그러면은 How did you manage to get here so fast? 아니면 성적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성적 받았어요. 그러면은 How did you manage to get an A on that test? How did you manage to get such a high score on the TOEFL? How did you manage to do that?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열린 거 그냥 How did he manage to do that?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Alright, thanks everyone for being here. Thanks for subscribing. And 이제 앞으로 이 연재도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